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점집에 몇 번째 왔어요? 최근 두 번째. 두 번째. 본인은 부모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도 없는 사람으로 나와? 맞으면 되다. 네. 그죠? 네. 왜 얼굴에 관살이 있어? 관살이라는 건 내가 교도소나 경찰서를 갔다 와 있는 얼굴이거든? 3년 전에 출소했거든요. 주먹 좀 이렇게 접어요. 살기가 있는 주먹이다. 그 주먹으로 맞으면 죽어야 돼. 본인은 이렇게 얌전한 성격인데 한번 욱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 부모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얼굴을 지녔고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유년 시절에부터 초년까지 중년까지 본인의 인생은 없어야 되는 얼굴로 나와. 맞으면 대답해봐. 네. 맞으셔? 네. 형제, 뭐 동생 아니면 형? 여동생 한 명 있어요. 딱 둘밖에 안 보여. 여동생은 몇 살이에요? 36이요. 36세. 둘 다 시집 장가를 안 간 걸로 나오거든요. 동생도 봐드릴까요? 네. 나는 동생 사진이 있어야 보거든요. 얼굴 사진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눈빛을 보면 이 친구는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원래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거든. 혹시 강간 혹시 이런 성폭행을 안 당했나? 거짓말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랬었어요? 네. 제가 때려가 죽였습니다. 남자? 네. 근데 나는 여기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우리 동생도 살아있고 본인도 살아있잖아. 본인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눈빛을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세상이 나를 버렸고 세상이 나를 등졌다 그래. 맞아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가시밭길 정말로 내가 이 정말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입고 이 진짜 가시밭길을 본인이 걸어온 인생이란 말이지. 이거에 지수아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왜? 쟤네는 평탄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와, 천보는 다도 막 가슴이 짠하고 목이 메여. 지금 목이 많이 메이는데 아,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새엄마는 정말 천벌받아 죽어야 될 정도로 악랄한 여자야.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애기들한테.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39년 살아오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지수아가 박수 쳐주고 싶어. 정말 잘 살았어, 예쁘게. 교도소에 갔다 온 거는 평생에 내 액을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볼 때 이런 사연으로 다른 데 전보러 가잖아. 스님 팔자다. 넌 무당을 해 먹어야 돼. 넌 박수를 해야 돼. 이런 소리 많이 들을 텐데.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진짜 여기로 온 이유는 그 점집에서 한 말씀이 저보고 무당이나 스님을 해야 되는 팔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한번 그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무당이나 스님을 하라면 하실 건가요? 안 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걱정되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초반부터 전봐드렸잖아요. 저하고 그분하고는 어떠세요? 저가 믿음이 가세요? 그분이 믿음이 가세요? 제가 여쭤보는데 이유가 있어. 대답해봐. 일단 지금 수아님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되게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더 믿음이 가세요? 네. 그러면 그쪽에 먼저 보셨던 데서 벌 받는다 그랬잖아. 그 벌은 내가 받을게. 내려온다면 벌은 절대 없어. 이제부턴 본인의 인생을 살아. 한 번쯤은 웃어보고 한 번쯤은 행복해보고 한 번쯤은 내 동생하고 같이 내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벌이 내려온다면 내가 받을게. 달게 받을게. 그런 벌 내려올 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무당을 정말 나쁜 무당이야. 왜?
이 39년을 세상에 가슴에 서름서름 아픔만 안고 온 사람, 아픔만 안고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나쁜 거야. 이 무당이라는 건 자기 인생 없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왜또 남을 위해서 본인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개푹두더 문수 되고 있어, 진짜. 이젠 본인 위해서 살아. 앞으로 무당식 가지 마. 왠줄 알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 내 인생 없이 살았지? 본인 한번 웃어봤어? 본인 한번 남들이 소위 말해 드는 명품 들어봤어? 돈 벌어봤어? 장가 가봤어? 스님 되면 어때? 장가 못 가죠. 무당 되면 어때? 남을 위해서 빌어 살아야 되잖아. 나 눈물 나. 그러지 마. 본인 인생 이제부터 열려. 45. 몇년안 남았거든? 이제 거 교도소에서 나왔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기름 냄새 같은 게 나고 자꾸 소리가 들려. 쇠소리가. 뭐 하세요? 저 카센터에 오, 고니. 거기서 먹고 자는 걸로 나오거든요. 딴 데는 뭐 먹고 자는 데가 안 보이거든요. 네 거기 숙박 되는 곳에서 잘하셨네. 거기서 조금 있어요. 사장이 이뻐하실 텐데. 네 지금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눈딱 감고 기술을 좀 배우세요. 기술 배워서 자격증 따세요. 뭐 앉아갖고 넥타이 둘러매고 앉아서 얘 펜떼 굴릴 얼굴은 아니거든? 힘들면 나한테 와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힘들면 내가 초도 밝혀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무당 선생님 집에 가면 이런 정말 이런 눈물 나는 이런 사연은 다 무당을 하라 그래. 근데 나는 반대야. 본인의 삶이 없었는데 또다시 남을 위해 살아? 관살도 풀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여동생하고 나중에 한번 오세요. 아시겠죠? 이런 건 없어. 왜? 왜 여태 30몇 년을 갖다 그 고생을 하고 사는데 왜또 무당을 하래?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무당이 그냥 분명히 그랬을걸? 본인이 안 받으면 동생의 운명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동생한테 신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 진짜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그건 사기꾼이야. 지금부터 욜로 들었던 거 욜로 다 빼버리시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나? 돈이죠. 지금 그 일하시면서 돈좀 모아놓은 거좀 있잖아. 그거 그돈 빼먹으려고 그래?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신 분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수아 선생님한테 볼게요라고 의뢰를 하셨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동생 생년월일이라고 본인 생년월일을 주시면 제가 두 분들을 위해서 초 올리고 비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동생하고 우리 사례자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좋은 꿈만 꾸고 살았으면 좋겠어.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도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좀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정말 잘될 거예요. 근데 큰 어떤 기업의 사장은 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 정도 많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마음 편하지 말고 예쁜 모습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신경이 쓰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뭔가 좀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아, 너무 잘온것 같습니다. 가시는 거야? 네. 저기 이거 가지고 아무 소리 말고 아유 돈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어 얼른 가져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열심히 벌어요 결혼에 생목하게 살때 한번 와요 감사합니다. 네. 동생하고 같이 와요 네. 조심히 가요 네.